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양주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편성된 만큼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중점 심사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지방세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추경 편성 요건과 재원 투입 대비 산출 효과,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합리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회계는 350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347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총 규모는 31조 4,099억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주요 조정 내역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 금융지원 10억 원, 사회적 경제 특례 보증금, 보증 출연금 3억 원등 11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한 113억 원 전액을 내부 유보금 예비비로 조정하여 차기 추경 예산 편성 시 시급한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 경기도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 234억 원, 소상공인 사업 정리 지원 60억 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지원 24억 원 등은 원안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국비 추가 내시 등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 유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님, 박세원 부위원장님 및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사업들이 실효성 있고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